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자연안의 한의원 박철진 원장, 자연안의 한의원 김태형 원장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하실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이어트 2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인 그렐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1편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영상 이 상단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클릭을 하셔서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그냥 이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나 뭐 살 안 찌는 식단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희는 근데 의료인들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특히나 다이어트 클리닉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인데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그래도 원장실에서 들을 수 있는 좀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촬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문적인 다이어트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원장님, 다이어트 호르몬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렐린, 오렉신, 인슐린, 렙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사실 다이어트와 관련된 호르몬에 대한 정의가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만 하자면 다이어트 호르몬은 총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2개,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2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그렐린, 오렉신이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렙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두 번째인 오렉신 호르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네. 오렉신 호르몬이 언제 좀 어떤 호르몬입니까? 약간 특이한 호르몬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렉신 호르몬은 사실 식욕에만 관여하는 호르몬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조금 알아요? 네. 뇌 시상하부에서도 분비되고 네. 자원과 위에서도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아. 즉 작용하는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뇌에서는 어떤 작용을 좀 합니까? 뇌에서는 수면과 각성과 관련해서 작용을 하고요. 네. 자원과 위에서는 소화기 운동을 자극하고 식욕과 관련해서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식욕을 올린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렐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로 위장이 좀 텅 비어 있을 때, 즉 공복일 때 분비가 되어서 식욕을 자극을 하고 음식이 위장을 채우면 그렐린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렉신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허기가 질 때 그렐린과 함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네. 배가 부르면 분비가 감소합니다. 오렉신 분비가 감소한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세트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오렉신도 그렐린처럼 식욕을 촉진하니까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어때요, 원장님? 좀 복잡한데요. 마치 오렉신을 네. 억제해야 식욕이 네. 떨어져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렐린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데 오렉신은 그렇게 간단한 녀석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렐린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렐린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오렉신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렉신이 분비가 잘 되어야 살이 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오히려 오렉신이 잘 분비가 되어야 살이 찌지 않을 수 있다.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 네. 좀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렉신은 식욕을 촉진하는 기능도 담당하지만 네. 좋은 지방인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서 갈색 지방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지방은 지방이지 갈색 지방이 있단 말은 좀 다른 색깔의 지방도 있단 말인가요? 지방세포는 백색 지방과 네. 갈색 지방으로 나뉘는데요. 아,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방세포의 나쁜 이미지는 바로 백색 지방입니다. 아, 그러면 살을 찌게 만드는 주범이 백색 지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빼야 될 지방은 백색 지방을 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럼 갈색 지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갈색 지방은 착한 지방이다라고 했는데 왜 착한 지방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갈색 지방은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서 축적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 지방을 오히려 태우는 역할. 네. 또 갈색 지방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때문에 네. 비만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갈색 지방을 높이고 네. 백색 지방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갈색 지방 비율을 높이고 백색 지방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오렉신입니다. 좋은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오렉신은 근육에서 당의 네. 이용을 활발하게 해서 네. 당분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지방 대사도 촉진시켜준다. 네. 그리고 당의 이용도 촉진시켜준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렉신이 좀 충분히 분비가 되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식욕을 올리는 작용을 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도 많지 않아요, 오렉신에 대해서는.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미국 스탠퍼드 버넴 당뇨병 비만연구센터의 데반얀 시크데르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와, 원장님 이 어려운 발음인데 발음 좋으시네요. 아니, 저는 계속 대뇌였습니다. 네. 자연스러운데요. 꽤 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체중 증가에 오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지와 오렉신이 부족한 지들에게 6주 네. 동안 고지방식을 투여한 결과 보통지는 15% 정도 무게가 늘어난 반면에 오렉신이 부족한 지들은 45%까지 몸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와, 45%? 네. 그럼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네, 맞습니다.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렉신이 부족한 쥐 같은 경우는 몸에서 충분히 열을 생산하지 못하고 따라서 보통 쥐만큼의 평소 칼로리를 소모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생쥐나 네. 사람이나 오렉신 호르몬 작용성은 똑같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오렉신 호르몬이 사실 운동으로는 생성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네. 식단 조절이 핵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식단 조절이 보통 다이어트의 90%를 차지한다. 뭐 운동은 뭐 10%밖에 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평상시에 좀 간단한 방법으로 이러한 오렉신 분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좀 전에 운동으로도 안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간단한 방법으로 오렉신 분비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진짜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천천히 먹는 방법입니다. 아, 천천히 먹는 방법이요? 네네. 네. 이게 천천히 먹기만 해도 오렉신 분비가 늘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죠? 오. 네. 사실 실제로 근데 일본 생리학 연구소 연구팀에서 발표한 그 연구 결과 있잖아요. 네. 미각에 대한 자극과 식사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렉신 분비를 높인다. 이런 것들 사실 밝혀냈었죠.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떤 맛일지를 상상을 하면서 음식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오렉신 분비를 높인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원장님. 네, 네, 네.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뒤에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아, 지금 저희 배경화면 사진 말씀하시죠? 네, 네. 이렇게 휴대폰이나 TV를 보면서 음식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네. 빠르게 후닥닥 식사를 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항상 음식의 맛을 기대하고 음식을 바라보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실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오렉신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 저는 진짜 케이크 배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아, 케이크 배가요? 네, 특히 이제 모카 케이크 정말 환장하죠. 아, 모카 케이크요? 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네. 달콤한 케이크를 보면은 네. 또 막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저트 배가 사실 따로 있는 이유가 바로 오렉신 때문이잖아요. 좀 전에 저희가 음식을 보고 음식의 맛을 상상을 하면 오렉신 분비가 높아진다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이 나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디저트 배를 따로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한 실험 영상에서 평소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밥을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 치즈케이크를 보기만 했어요. 그랬는데도 위장의 입구에 위치해 있는 근육이 느슨하게 위장 입구의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위장이 이렇게 풀어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을 것 같은데 후식으로 케이크와 또는 과일을 막 먹을 수 있다. 이건 사실 저의 뭐 위장이 크다 아니면 원장님이 위장이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렉신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 것이죠. 배가 불러도 평소에 좋아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맛 이런 것들에 대한 음식을 본다라면 오렉신이 분비가 되고요. 디저트가 들어올 위장의 공간이 확 넓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다이어트 원칙이 있겠죠. 뭐겠습니까, 선생님? 바로 예. 케이크나 과자, 쿠키 네. 등을 평소에 즐겼다면 눈에 보이는 근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을 치워버려라.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을 받으면 오렉신의 작용으로 식욕이 촉진되니까 안 보이게는 치워버려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연구 결과가 있죠. 네. 실제 구글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네. 간식을 둔 휴게실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먼 곳에 있는 사람의 간식 섭취량이 네. 69%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오렉신이 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그 다른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오렉신은 사람을 각성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각성요? 네. 깨우게 만드는 말인가요? 네. 네. 생각을 또렷하게 하고 주의력,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렉신은 수면과 깨어있음에 작용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렉신은 좀 사람을 말똥말똥하게 깨어있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밤에는 오렉신 분비가 언제 될까요? 자야 하니까 네.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렉신은 지방과 네. 당분을 소모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데 네. 오렉신 분비가 떨어지는 저녁에는 네. 이러한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오렉신 호르몬은 낮에는 분비가 좀 많이 되어서 각성을 시키고 맞습니다. 집중력도 높여지게 만들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밤에는 이러한 오렉신의 분비를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하거나 억제를 해서 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이어트를 하실 때 뭐 환자분들께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특히나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저녁 식사까지 걸으면 더욱 다이어트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겠네요, 지금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그렇죠. 운동을 사실 하고 나면 당분이 소모되니까 배가 고픈 게 당연할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에 저녁까지 막 걸러가지고 공복이 오래됐다 이렇게 되면 배고픈 상태가 심해지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렐린의 상승과 함께 오늘 배웠던 오렉신도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배가 엄청 고프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오렉신은 원장님께서 뇌를 깨우는 각성 물질이다 라고 했으니까 좀 잠이 좀 안 오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밤잠을 굉장히 방해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이러한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 볼 때 구신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연관성이 많은 코르티졸 호르몬이 불균형을 유발해서 굳는 증상, 부종을 유발하고 살이 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너무 이렇게 저녁을 굶거나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녁을 굶는 것은 원장님께서는 추천하는 방법이 정말 추천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 저녁을 굶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네네. 그러면 만약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다, 뭐 혹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싶다라면 언제를 이렇게 굶는 게 좋습니까? 네, 차라리 아침이나 점심을 굶으시고 저녁을 섭취하는 것이 숙면이 가능하며 그리고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녁을 섭취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훨씬 낫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다이어트 호르몬 중에서 오렉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깔끔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 원장님께서 한번 오렉신 관련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봐 주실까요? 네, 총 6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을 바라보면서 맛을 상상해야 합니다. 맛을 충분히 상상하고 음미하면서 먹으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간식거리를 눈에 안 보이게 치워야. 그렇죠. 왜냐면 눈에 보이면 오렉신 분비가 많아지면서 위장을 늘어나게 하니까요. 네 번째, 되도록 저녁 식사는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복을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잠을 일찍 그리고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 그렐린 호르몬과 관련된 상식과 좀 겹쳐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호르몬인 오렉신과 그리고 오렉신과 관련된 다이어트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이제 넘어가야겠죠. 네,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슐린이 사실 정말 중요하죠. 사실 뭐 다이어트 호르몬에 있어서는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다이어트 시리즈 영상을 쭉 다 따라오시면 다이어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연안의 한의원 연산점 박철진 원장, 자연안의 한의원 덕천점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